남자 한 명 있다고 막 좋아할 때가 언젠데 진짜 1000명이지 알겠다 그래서 1월 아침에 가서 6시에 입원을 했는데 지금도 보니까 그때 그렇게 아프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신랑하고 조절 안 아니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진짜 낳고 보니까 안 들어가도 됐었을 것 같은데 막 신랑하고 이런 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막 따보는 막 사진 찍고 막 뱅글뱅글 도는 거 타임랩스로 막 찍고 아 맞네요. 파노라마로 막 곳곳에 네, 특별 게스트 특별 게스트 자 킹콩인러브 대표님이시자 우리 자연주의 출산 여기 뒤에도 이제 보이시는 이 사진들이 많은데 그 우리 자연출산 출산 때 사진을 촬영을 해오셨고 이제 본인이 산모가 되시면서 우리 첫째를 언제였죠 그때가? 2016년 6월이요 그래서 그때 얘기를 좀 들려주시면 저는 6월 딱 예정일 다음날 났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덩치도 있잖아요. 그리고 약간 혈압이 애기 임신을 했었을 때 항상 좀 높았었어요. 그래서 그 혈압 높은 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까 했었는데 나는 자연출산을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웠어요. 그거밖에 아는 길이 없었고 출산에 대해서는 별로 한 300회 정도의 출산을 본 다음에 재출산을 한 거여서 아 이렇게 나야 되는 거구나 생각을 해서 했는데 진통을 4일 했어요. 배틀 붙어야 되나요? 자, 4일. 토요일날부터 진통이 와서 집에서 그때는 했어요. 뭐 이렇게 짐볼 타고 뭐 하고 했는데 일요일 아침에 이제 그 혈압이 좀 높으니까 조산사님이 입원을 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그래서 일요일 아침에 가서 6시에 입원을 했는데 지금도 보니까 그때 그렇게 아프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신랑하고 조절 안 아니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안 들어가도 됐었을 것 같은데 막 신랑하고 이런 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막 따보는 막 사진 찍고 아 맞네요. 곳곳에 뭐 여기서 뭐 바 잡고 있고 끈 잡고 있고 막 이런 사진을 막 찍었어요. 하루가 지났는데 아 이제 막 너무 아픈 거 견디기 힘들고 저는 허리가 너무 아팠어요. 계속 진통이 올 때마다 허리가 막 끊어지는 상체와 하체가 약간 길게 되는 느낌. 이거 배는 솔직히 그렇게 아픈지 몰랐고 화장실을 갔는데 아 이거 약간 양수가 샜나? 라는 약간 팍 하는 느낌과 함께 흐르는 느낌이 좀 달랐어요. 그래서 그때가 점심 때였던 것 같아요. 화요일날 점심 때. 그래서 양수가 센 것 같다고 그랬더니 이제 양수가 샜고 애기가 태변을 봤다고 하면서 항생제를 맞고 그때 한번 맞고 이제 기다렸어요. 계속 기다렸는데 진통이 점점 세지면서 열이 계속 났어요, 제가. 그러니까 허리가 너무 아플 때 핫팩을 대주면 좀 효과가 있는데 열이 나니까 핫팩을 못 대니까 막 진통이 올 때마다 몸이 계속 뭐 호흡을 하고 뭐 이럴 새도 없이 계속 무너져 내리고 주저앉게 되더라고요. 한 저녁 7시 정도에 제가 이제 진지하게 우리 신랑한테 나 못할 것 같다고 수술해달라고 저희 신랑이 저한테 너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이 말을 하는데 너무 열이 아빠가 감이 난 절대 후회 안 해 그래서 9시 54분에 아기를 낳았어요. 낳았을 때 느낌? 낳았을 때 이제 저는 재워주세요 했거든요. 자고 한 1시간 정도 있다가 깼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아 내가 아기를 낳았구나. 그 다음날은 눈을 딱 떴을 때 내가 수술이라니 이런 생각도 들었었고 한편으로는 와 이렇게 만나서 너무 다행이다. 되게 망감이 그 다음날 교차했고 내가 다시 돌아가도 그 선택을 했을 거고 그 진통했던 시간들도 나한테 되게 좋았어요. 재미도 있었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도 좋고 그냥 둘째를 딱 가져야지 했던 순간은 아니었는데 20개월에 첫째 20개월에 둘째가 찾아왔어요. 근데 첫째랑 비슷하게 그냥 당연히 저는 브이백 하는 게 특별한 그런 건 아니었고 그냥 첫째는 첫째가 선택한 방법으로 나온 거고 둘째도 내가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뭐 수술해야지 라는 생각이었었고 뭐 진통을 안 해야겠다 뭐 나를 잡고 수술해야겠다 이런 생각 없었으니까 그리고 예정일보다 일주일 전에 소식이 왔어요. 근데 저는 일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였으니까 그날도 출근을 마찬가지로 해서 뭐 이렇게 아침에 회의를 했어요. 배가 좀 약간 싸하긴 한데 이게 진통인지는 몰랐어요. 배가 아픈 거 자체가. 그래서 그냥 평상시대로 거기서 회의를 끝내고 근데 회의할 때 잠깐 쉬어서 호흡을 하긴 했던 것 같아요. 했어요. 호흡하고 다시 결정하고 뭐 한 다음에 저희 첫째가 비염이 있어서 이비인후과를 이제 같이 예약을 했는데 그때 저도 이제 약간 코가 안 좋아서 같이 갔거든요. 병원에서 아 배가 좀
아까보다는 훨씬 더 많이 아픈데? 였어요. 퇴근할 때 6시 반 정도 됐는데 아 많이 아픈데? 그렇지만 참을 수 있는 정도였고 이제 이런 책상 같은 데에서 허리 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호흡하면 또 지나가고 그래서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올라가서 7시에 퇴근을 하면서 7시에 딱 갔는데 아 이제 생각보다 배가 많이 아프고 안 되겠다 싶어서 동 어플을 보고 내가 도대체 몇 분마다 아픈가를 봤더니 2, 3분 간격이 된 거예요. 7시 반 정도에. 그래서 전화를 또 드렸죠. 그랬더니만 어? 그래? 둘째면 병원에서 만나야겠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신랑이 퇴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7시 반 정도에 와가지고 내가 여보 둘라 선생님 병원에서 만나게 그랬더니 근데 저희가 좀 집이 이렇게 언덕진데 있더니 어 나 5분만 쉬었다가 저는 진짜 깜짝 놀란 게 되게 가깝거든요 병원하고 저희 집이. 근데 신호가 딱 걸렸는데 저희 신랑이 첫째가 있고 제가 이제 뒤에 같이 앉아서 약간 호흡이 이거 있잖아요 되게 아파가지고 그런데 신호 걸리니까 자연 출산을 외쳤어요. 자연 출산 운전하면서 진짜 나는 잊을 수가 없어. 나도 잊을 수가 그러니까 없어. 아빠가 운전대에서 그래서 자연 출산 이제 기회야. 열고 기회. 자 후하고. 후하고 불어. 아 배 아파. 후하고 비면 돼. 손 잡아줄까? 어 나 좀 무서워. 어 무서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말고 불어. 손 잡아. 어 얼굴 한번 손 잡아주자. 손 잡아. 한 마디 지나가면 엄마.